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자, 오늘은 제가 10달러 모드를 준비해왔는데요. 오늘 준비해온 10달러 모드의 캐릭터는 누굴까용? 아, 야쿠시 카부토입니다. 자, 야쿠시 카부토 굉장히 모드가 한 3개 정도 존재를 하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괜찮은 10달러 모드를 제가 준비해왔고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뭐 모습 자체는 변한 게 없고요. 수리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리검은 원래 기존의 차크라 수리검을 날리면 이렇게 수리검이 나갔었는데 그 일반 수리검에 넣어놓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상에서 기본 수리검 마찬가지로 원래 차크라 수리검을 기본 수리검에 장착을 시켜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뭐 무빙은 역시나 변경 좀 없고 공중 차크라 수리검 수둔 쓰레기! 개쓰레기에요 이거. 안 쓰겠습니다. 저가 만약에 이걸 멀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가 만약에 이 캐릭터를 멀티에서 사용할 수 있다면 금지기술 쓰면 안돼. 봉인기야, 봉인기. 왜냐면 선딜도 느리고 후딜도 느려요. 네, 후딜 엄청나고 선딜 엄청납니다. 자, 다음은 기본 차크라 수리검. 이거 개꿀입니다. 이거 개사기에요. 일단 경직 보이죠? 이타치 정신 못 차리죠? 예. 네. 근데 정신 못 차리잖아. 아킬레스건 물려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잖아. 이게 개사기입니다. 거의 뭐 이타치와 뭐 사스케 아마테라스급이에요. 자, 다음은 스티거텍 보기 전에 잡기부터 보겠습니다. 스티거텍이 좀 종류가 많아서 잡기부터 볼게요. 자, 잡기는 변경점이 없는 것 같네요. 자, 스티거텍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거텍 1타를 누르면 요렇게 소류겐 땅으로 숨었다가 나오면서 얍!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후에 다운 평타를 누를 시 잠들어라! 크, 단지 나죠? 잘자. 하지만 저렇게 풀립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 다음은 스티거텍에서 기본 콤보! 하유야 잠깐 나오고 뭐 카부치마루, 예, 그러니까 선인 모드 카부토 능력은 다들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애들의 능력을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거텍에서 사이드 콤보, 오케이. 자, 다음은 스티거텍에서 다운 콤보, 디로보가 나왔죠? 순간적으로, 예. 주황색 머리카락 약간 보였을 거예요. 자, 다음은 스티거텍에서 업 콤보. 스티거텍 업 콤보가 진리입니다. 간지난다. 아, 스티거텍 완전 해자잖아. 완전 해자예요. 자, 다음은 평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타. 자, 기본 평타에서 기본 콤보. 와, 극삭. 예. 전신 마사지 아주 그냥 훌륭하게 해주고요. 자, 다음은 기본 평타에서 업 콤보. 와, 멋있다. 카부토 되게 멋있는데? 자, 기본 평타에서 다운 콤보. 자, 다음은 기본 평타에서 사이드 콤보입니다. 요건 스토리 모드 연출이네요. 우와. 오. 와. 난 근데 이거 볼 때마다 왜 사원의 구슬 생각나냐? 이타치 안 돼. 아, 이타치. 미안해. 이다지 미안하다. 자, 다음은 기본 평타에서 업 콤보가 아니라 업 평타에서 기본 콤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징그럽네요. 예, 업 평타에서 업 콤보.
오 뭐야 야 카부토 모드 진짜 좋다. 근데 카부토 모드 퀄리티가 너무 좋다. 자 업평타에서 다운 콤보. 오 이거는 네, 원래 카부토의 오이죠. 약간 웃음소리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원래 안 저러지 않나? 흥 막 이러고 가는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소리마저 퀄리티 높은 10달러 모드 역시 돈 주고 살만하다. 자 업평타에서 사이드 콤보. 예토 전생 왔어요. 아 예토 이타치가 예토 이타치를 때리는 모드 당황스럽다. 자 다음은 다운평타에서 기본 콤보. 요거는 원래 네. 원래 카부치마루 캐릭터의 기본 모션인 것 같습니다. 다 아마 기본 모션으로 해놨을라나? 자 업콤보. 네. 자 다음은 다운콤보. 자 그리고 다운평타에서 사이드콤보. 여태까지는 똑같은데 아마 사이드콤보가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거였어요. 다르군! 와 히드라 같은 히드라. 완전히 집어삼켜버립니다. 자 다음은 또 있습니다. 평타가 완전 많아요. 사이드 평타에서 기본 콤보. 발로 까버리네. 궁디팡팡. 사이드 평타에서 업콤보. 죽방. 궁디팡팡의 죽방이에요. 굉장히 기분 나쁘게 때리네요. 자 다운콤보 사이드평타에서. 네 그리고 사이드평타에서 사이드콤보. 오 뭐야 우와 빠르다 빨라. 자 이정도구요. 자 다음은 인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인술 없어? 아 공중인술 없어요. 자 기본인술. 네 다음 다운인술. 오오 대박. 오오 몇 대 때리는 거야? 오 다른 앵글에서 보고 싶은데. 와 재밌다. 카부토 모드 재밌다. 그 다음은 사이드인술. 아 별거 없네요. 그냥 카부토의 인술인데. 업인술. 오 오롱치마루. 아 근데 약간 이거 징그러. 자 이 정도고요. 각성은 변경점이 없는데 각성 가 보겠습니다. 각성은 참고로 변경점이 없어요. 각성. 오 각성 갈 때 그. 네, 새롭게 장면이 추가가 되었네요. 있네요, 뭔가 달라진. 특수기술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특수기술 똑같네요. 평타도 똑같고. 네, 평타도 똑같고. 뭐, 소위검도 똑같고요. 피고텍도 똑같고, 역시나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각성 갈 때 추가적으로 장면이 추가된 거 빼고는 없네요. 자 5위 보고 아빠킹 대 CPU 매치 보고 CPU 대 CPU 매치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모드였어요. 멋있기도 하고. 자 아빠킹 대 CPU 매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역시나 카부토를 고르고요. 상대 캐릭터로는 우치야 마다라와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CPU 대 CPU 매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PU 대 CPU 매치. 이번 매치는 카부토 대 이타치의 경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다른 점이 있다면 예토 전생 이타치가 아니라 기본 이타치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사장굴 맵에서 하지 않은 이유는 예토전생이 아니라서. 자, 시작부터 스크라스리검 이후에 압박 넣어주는 카부토인데요. 역시나 제가 모든 뭐야, 아니 시공간 인술. 아, 저거는 방금은 판정이 약간 이상해졌던 것 같죠? 네, 제가 초반에 모드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저 차크라 소리검, 네, 뱀을 무수히 내보내는 저 기술이 굉장히 사기거든요. 자, 평타 뒤로 빠져주는 이타치. 와, 수둔 쓰레기를 화둔으로 깔끔하게 없애주는 이타치입니다. 예, 네, 불로 물을 꺼버렸어요. 아, 오이 콤보! 아, 이거 이타치 소개 영상인가요? 이타치 너무 멋있는데요? 자, 카부터 지금. 자, 초반에 분명히 운영력이 좋았는데 데미지는 별로 뽑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타크라 대신 그 위에 평타 콤보 오이. 야, 요새는 기본 장착이죠, 오이 콤보. 자, 무기 전생이 나오면서 자, 체력 따라와 주는 카부토입니다. 자, 원작처럼 이타치에게 질 것인가 아니면은 게임에서 이길 것인가. 공중평타 계속해서 썰컹썰컹 썰어주는 이타치. 여기에서 스타노까지 순간적으로 활용해주면서. 아, 역시나 이타치 강하죠. 자, 차크라 모아주고 평타. 아, 여기서 오이콤보 또 들어가나요? 아, 이번엔 바꿔치기로 한번 피해주는 카부토입니다. 자, 사실 카부토는 예, 저런 쓰레기 소도를 쓴 게 아니라 스틱어택 같은 거를 좀 더 잘 활용을 해줘야 되는데. 아, 너무 기술을 안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거 다시 오이콤보. 아, 두 번 피했어요. 방금 뒤로 대시하다가, 예, 자동문이었어요, 방금. 그냥 자기가 알아서 들어갈 뻔했어요, 지금. 네. 아, 카부토 이런 문제 있는 플레이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최근 모두 리뷰한 것 중에 가장 멍청한 느낌이에요. 아, 오이! 야, 세 번은 못 피해요. 아니, 이거 세 번을 또 시도하니까, 예, 들어가네요. 와, 이거 카부토 힘들겠는데요. 아, 마무리 되나요? 카부토 원작 제형 가나요? 아, 카부토. 아, 카부토 불쌍합니다. 예. 아, 그렇지만 승부의 세계는 냉정한 법.
자, 오늘의 모드 소개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카부토의 AI가 사실 단판, 그것도 1라운드였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하게 된 것 같아서 다음에는 CPU 모드 배틀을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